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공지 이제 드린 것처럼 이 학기는 이제 대승불교 과정으로 해서 부파불교, 또 대승불교, 또 유식 중관 열회장, 뭐 밀교, 인도불교와 이제 중국불교, 또 한국불교에서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또 이렇게 방편이 변화해 왔는지, 방편과 수행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접수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하여간 8월에 오프라인 좀 추가 접수 받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은 지금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말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종경사도 이제 백신 맞은 분들이 좀 더 오셔도 돼서 좀 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사찰에서의 어떤 기본 예절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절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절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했으니까 요거는 하고, 합장과 뭐 절집안에 사는 차수 이런 동작들은 손과 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통해서 고요히 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심하는 의미도 있고, 그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을 또 드러내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수계법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뭐 장귀합장이나 호계합장을 하고 하거나, 또는 경전독송할 때도 이렇게 장귀합장으로 하고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야외 법회를 가거나 이제 바깥에서 법회 있거나 그럴 때 절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큰 절을 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옷을 착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절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지금 요거는 그냥 자세만 대충 한번 보여주시는 거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찰 예절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이제 절에 갈 때, 절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지? 뭘 좀 가지고 가야 되지? 뭐, 공양물을 좀 어떤 것을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근데 여섯 가지 그 법에 맞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 있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등공양 해서, 그 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등공양이죠. 우리 연등 있죠. 또 인등 있죠. 또 바깥에도 등을 켜고, 이런 것이 다 이제 등공양인데, 이 등공양은 반야등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그 중생들의 어리석은 상태를 어둡다, 무명이다, 박지 못하다, 이렇게 어리석음을 박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밝은 것을, 어두움이 해결된 상태를 이제 밝은 지혜, 반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깨어난다라는 것이 이렇게 환하게 밝혀진, 어두운 밤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내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그냥 불이 환하게 밝아지면 그게 그냥 완전히 다 보여서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등을 켜는 것, 마음에 등을 켜는 것, 이것을 이제 상징으로 우리가 등공양을 올립니다. 이건 뭐 너무 오래된 그 불교의 전통이죠. 그래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도 보면 부처님 그 선해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등을 공양 올리고 싶어서 부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막 등을 찾아 나섰는데, 돈이 없는 수행자다 보니까 공양을 못 올리는 그 아쉬운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근데 마침 저쪽에 한 여인 공주가
등을 부처님께 드리려고 일곱 개의 등을 아주 아름다운 등을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 선혜라는 수행자가 그 공주에게 가서 저에게 이 등을 좀 나눠달라. 부처님께 꼭 내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등불을 켜고자 하는 마음을 바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다섯 개를 주고 본인은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랬던 이야기도 있듯이 이렇게 등을 밝히는, 마음의 등을 밝히는. 그래서 우리도 요 인등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발원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음의 등을 밝히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서원하는. 내가 이제 마음을 밝혀서 부처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발심을 다지는, 굳히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등을 켜고 또 연등을 켜고 이렇게 등공량을 올리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공량은 반야등이라고 부르고 연등과 인등 또 초를 켜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상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향공량, 이것은 이제 해탈향이라고 해서요. 개향, 수행자는 이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향기를 갖춘다 그러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라는 존재가 향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처음 어떤 향이 나느냐, 계향, 계율을 지키는 데서 오는 향기, 즉 쉽게 말해 윤리 도덕적인 삶, 신고의 삼업을 가지고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타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삶,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윤리 도덕적인 삶이죠. 그래서 아주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걸 통해서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계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의 향기, 계율의 향기, 청정한 삶의 향기, 말이 거칠지 않고 행동이 거칠지 않고 항상 말도 자비롭고 행동도 자비롭고 그뿐 아니라 실제로 마음도 자비롭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삶이 저절로 이렇게 향기처럼 뿜어나와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그 사람이 우리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떤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하자마자 향기를 뿜어낸단 말이죠. 본인은 막 드러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 계율의 향기. 또, 그 다음에 정향이에요. 마음이 막 산란하고 정신없고 막 번뇌망상으로 들끓게 되면 그게 이제 아상이 들끓는 거거든요. 생각이 많다라는 건 아상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적인 마음, 내 거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또 썩내고 화내는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썩내고 화내는 마음. 그러니까 이 나를 내세우는 거기서 번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옆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죠. 그런데 정향이라고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나란 아상이 깨지고 번뇌망상이 고요해지고 그러면 저절로 탐진치 삼독이 고요해져서 그냥 삶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번잡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주변도 함께 고요해진단 말이죠. 근데 막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내고 막 종횡무진 시사 다큐, 연애, 정치 모든 분야를 끄집어내면서 이게 저 주석을 달면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정신이 번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 중에 너무 관심사가 많아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게 많고 관심사가 많으면 이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옛날 제가 처음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법륜 스님이 이제 저희 절에 오셔가지고 이제 은사스님께 인사드리고서 이제 새로운 저 스님들이 몇 명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앉혀놓고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 딱 기억이 나고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그럼 이제 뭔 얘기를 하셨냐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다른 건 다 보지 마라. 나도 스님들처럼 처음 출가했을 때 도문스님 이렇게
막 화도 잘 내시고 욕도 하시고 막 뺨도 때리고 그러는 걸 보고 막 몇 번이고 도망가고 싶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들어오는 스님들 상당수가 다 도망간다. 근데 스님들 절대 첫째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그것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여태까지 그 많은 스님들을 봤지만 우리 은사 스님은 하루 종일 온 천지 이 공부 불교 법 포교 전법 뭐 이 공부 외에는 다른 거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다. 뭔 얘기를 해도 항상 우리를 혼내더라도 그냥 공부 관련된 얘기 늘 이 한 번도 이렇게 공부에 대한 이 100% 공부밖에 없는 분이다. 그것만 해도 이 세상에 그런 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오로지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공부로 똘똘 뭉쳐 계신 분 옆에 그냥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향이 나서 저절로 공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겉에 드러난 그런 모습 이런 거에 이렇게 막 휘둘리지 말고 또 그 진정한 향기를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이제 우리가 번뇌 망상이 고요해지면 저절로 처음에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처음에는 개향 윤리 도덕적인 어떤 착한 사람의 향기가 풍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향이 풍기기 시작해요. 조금 더 익어가면 고요해지니까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면이 고요하단 말이에요. 탐진지 삼독이 자자되는 고요해지는 데서 오는 향기 고요한 정향이 풍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향기가 풍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혜의 향기. 이 지혜의 향기가 풍기면 당연히 번뇌망상이나 탐진치 삼독이 당연히 줄어들겠고 의외로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 하면 다 좋아 보이는데 저는 보통 중고등학생 학교 다닐 때는 어릴 때는 부모님과 내가 다니는 학교 외에는 다른 세상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초중 고등학교 때 그 학교만 시골에서 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뭐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출가를 해놓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들 지혜로우신 분들이시고 이게 다 좋고 좋은 분들이 많겠지. 왜냐면 저한테 와서 사기친 사람은 잘 없었거든요. 그 지금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 스님이니까 그렇지. 이제 저 세석은 안 그렇습니다. 뭐 우리한테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막 세고 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올해 전역을 했잖아요. 저한테 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저보고 100% 나가자마자 사기당한다. 왜냐면 군인 딱 전역하자마자 퇴직금 사기치는 사람들이 완 세고 셌는데 사기는 자기가 사기당할 때까지 사기인 줄 모르고 야 내가 복이 많구나.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게 사기였네 하고 뒤늦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인 예비역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거든요. 예비역분들이 1년, 2년 지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사기당한 걸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사기를 당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지혜의 향기가 중요한 게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의외로 좀 깜짝깜짝 놀란 점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나이가 한 40, 50, 60 되신 이제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의 지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 이럴 수 있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심지어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고사하고 평범한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됐어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도 듣고 이렇게 한 것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많은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좀 그 이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때 같고, 이 지혜를 증장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이 법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막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도, 제 나이도 뭐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젊은 사람이 세상을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고, 여러분보다 경험을 해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제가 많이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부처님 법에 입각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다 뭐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많은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는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아, 이것이 내가 말한 것은 이론이었는데 이것을 그 사람의 삶으로서 이렇게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그 뭐 검증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내가 이제 세상을 본 안목이 달라져서, 안목이 달라지면 반드시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욕심을 덜 내고 반드시 화를 덜 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고집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힘들게 하지 않죠. 내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주변을 조금 더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단박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안목이 바뀌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사는 게 바뀌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들과의 인연이, 인연 속에서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향기를 내뿜는단 말이에요. 계양, 정양, 해양의 향기를 뿜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최고는 해향이거든요. 지혜의 향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지혜와 자비가 저절로 이렇게 향기처럼 우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내 주변을 밝히고 우리 가족을 밝힐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 공부에 딱 들어서서 이제 공부를 해서 깨닫게 되면, 그때를 이제 해탈향이라고 하고, 그 해탈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가 돼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이제 확인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업습의 장애가 남아있으니, 그 업습의 장애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꾸준히 닦아가다 보면, 이제 아, 이 깨달음조차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완전히 그 업습까지도 조복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때까지 가려면 뭐 한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해탈직연향, 내가 해탈했다는 사실을 뭐 스스로 증명돼버리는 그런 완전한 깨달음의 향기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제 향공량입니다. 그래서 향공량을 올리는 걸 통해서, 향은 특징이 향냄새가 나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향냄새를 혜택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산종에서는 저절로 향냄새가 나고, 뭐 썩은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썩은 생선 비린내가 나듯이, 향 주변에만 가 있어도 그 향내음이 나고 내가 향에 물든단 말이죠. 이처럼 이 불교 공부는 이 향내음에 물드는 공부예요. 이 향, 해탈향이라는 것은 내가 해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해탈이 있는 곳에 향냄새를 맡듯이 해탈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냥 거기 있는 공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의죠, 무의. 애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이 있는 곳에 가 있으면 그냥 그것이 저절로, 거기에 향기가 나에게 저절로 배어 나오듯이 저절로 내 삶이 바뀌는 거지, 내가 억지로 수행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자기 업습이라는 아주 큰 장막이 감싸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렇게 여섯 해탈향이라는 것처럼, 해탈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탈의 향기가 저절로 우러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습하는 공부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법 훈습, 또
그 사법 악법 분수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중생 속에서 또 막 탐진치 삼독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저절로 악법이 혼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공부처에 늘 자꾸 마음을 기울이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법문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저절로 정법이 혼습이 된다.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공부죠. 그냥 그 향훈에 저절로 이제 공부가 되어지는 공부다. 그래서 부처님이 좋은 도반들 또 좋은 승가 좋은 스승이 있는 곳은 깨달음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의외로 좋은 스승도 얘기하시지만 좋은 도반에 좋은 도반 또 좋은 승가 그걸 되게 또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지금까지의 시대는요 이제 좀 권위주의적인 시대였다 보니까 한 명의 특출난 그 대단한 리더가 종교든 사회든 정치든 모든 것을 끌어가고 나머지 대중들은 그걸 끌려가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상을 바꾼 특정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르르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의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소수의 특출난 리더, 소수의 특출난 어떤 스승,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는 저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특출난 한두 명의 엘리트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 이게 다핵화된다 그럴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 깨닫고 지혜로워지고 다양한 어떤 자기 개성 내지는 또 자신의 어떤 색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마다 스승이 된달까? 그런 어떤 완전히 그냥 아주 저마다의 자기 개성과 자신의 어떤 삶이 독특하게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뭐 당장에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뭐 특출난 한두 명만 깨닫는 게 아닌 거죠.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누구나 다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옛날에는 우리 생각들이 일반 옛날 보수적인 옛날 사람들은요 스님이 얘기하면 스님이 전 봐준다라면서 사기를 쳐도 그걸 무조건 믿었어요. 노보살님들 보면 스님들이 뭔 얘기를 해도 무조건 그냥 맹목적인 신심으로 무조건 믿었단 말이에요. 왜? 외형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님이라는 성직자라는 이름 그리고 전문가도 교수 이렇게 타이틀이 있었단 말이죠. 명함 세상에서 이렇게 누구나도 인정하는 그 타이틀 학벌 어느 대학 나오고 뭐 박사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들 그 상 그게 상이잖아요. 상 그런 상이 완전히 깨지는 시대에 지금 이미 돌입하고 있죠. 이제는 대학 교수라고 무조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유튜버가 오히려 그분이 전문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유튜버의 말을 안 듣느냐? 오히려 대학 교수 말을 안 들어요. 유튜버의 말을 듣는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무조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제 이게 깨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명함, 간판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는 시대예요. 모르긴 해도 어쩌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 아무리 설교, 강론, 설법을 잘해도 그분들 하는 얘기를 콧방귀도 안 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런데 전혀 스님, 목사님, 신부님도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그냥 동네 사람인데 아니면 심지어는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일 수도 있고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지혜롭고 그 사람이 자신의 공부가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 말이 더 신뢰가 간달까? 이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딱 느끼는 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일단 불교하면 무조건 스님이래야지 스님이 하는 말은 왠지 맞는 것 같고 틀린 말을 해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신도님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제가 신도님들 하는 얘기는
그래, 네 잘났다 하고, 뭐 이렇게 잘 안 듣는 이런 게 많았어요. 이제는 안 그러잖아요. 이제 안 그래요. 스님 제가자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상에서 노연하는 시대란 말이죠, 지금. 지금의 시대 자체가. 상이 깨지는 시대. 뭐, 명함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만 보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통이라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써보고, 직접 그게 좋은지 나쁜지 직접 확인하는 시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상이 깨지는 시대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탈향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향공양을 올리는 것은, 법향, 법의 향기에, 젖어드는 걸 통해서, 이게 저절로 공부되는, 이게 공부예요. 엊그제도 제가, 어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을 보니까, 어디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젊은 애들을 끌고 가가지고, 막, 학교도 안 보내면서 막 고된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고, 막 구타를 하고, 막, 심지어 쇠고랑으로 이렇게 막 묶어놓고, 막 하여간 엄청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그 종교단체에서는 어린애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 아이가 어릴 때, 학교도 안 다니고 아주 어릴 때 보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0년, 20년을 그 교회 안에서만 산 거예요, 그 아이들은. 바깥과 완전 단절된 채.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 때 세상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여기 들어와서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은 죽는다. 세상은 다 무서운 곳이다. 위험한 곳이다. 위태위태한 곳이다. 또 이게 심판을 받는다. 너는 밖에 나가면 살 수 없다. 바로 큰일 나고 죽는다. 여기서 너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건지 너는 모를 거다. 하여간 쇠뇌를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 그럼 아이들이기 때문에 쇠뇌가 돼서 여길 탈출할 생각 자체를 절대 못 한답니다. 쇠뇌가 돼 있으니까. 밖을 아예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나가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러고 거기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참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종교를 이제 악용하게 됐을 때 그게 참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좋게 활용을 한다면, 좋게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향기 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주. 또 자주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이쪽에 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절로 공부가 된다. 그래서 훈향, 법향에 이렇게 저절로 젖어드는 그런 공부가 이 공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서 우리가 등 켜고, 향 켜고, 두 가지 가장 많이 하잖아요. 지혜를 밝히고, 이 지혜에 내가 물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차공량을 올려요. 이제 감로다라고 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는 땅 물이 되게 안 좋았고, 또 중국도 안 좋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물을, 이렇게 천수물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그냥 올리는 데는 우리나라, 인도나 중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천수물을, 있는 그대로의 물을 그냥 떠서 부처님 전에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인도는 그렇게, 그런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인도 가면 물 그냥 못 먹거든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다려가지고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감로와 같은 어떤 차를 올렸다 이러는데, 이제 감로다는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아주 이 청정한 그 감로와 같은 물 이런 걸 뜻하는데, 우리가 이제 갈증을 느끼잖아요. 막 그 번뇌망상에 오염되고 목마를 때 갈증을 느끼듯이, 목마를 때 갈증 느끼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증이 심하다가 갑자기 정말 감로와 같은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됐을 때, 그때 얼마나 막 기쁨, 환희심이 넘치겠어요? 그것처럼, 이 지혜에 대한 갈증,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갈증, 또 이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막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갈증,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고 이제 절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고 절에 와서
여기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걸 통해 이제 감로와 같은 감로 법문이라고도 하죠. 감로와 같은 차를 마시듯이 감로 법문을 듣고 이제 해탈 열반에 이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이제 또 차 공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 공량을 또 부처님 전에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만행화라고 해서요.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이 직장, 저 직장, 이런 인종, 저런 인종,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무수히 만발해 있는 사람들의 제각각의 개성, 제각각의 서로 다르게 생긴 모습, 그 모든 것들이 각각이 전부 다 꽃이란 말이에요, 꽃. 부처님만 꽃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 일화라고 해서 세계가 전체가 한 송이 꽃인데, 그 꽃을 낱낱이 보면 저기 산에 가면 다양한 나무와 숲과 다양한 꽃들이 다양하게 피어 있는 것처럼 이걸 사람이 중생의 눈으로 분별해서 보면 이 꽃은 예쁘고 저 꽃은 별로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자연에는 그런 차별이 없거든요. 그 모든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이란 말이에요. 잘난 꽃, 못난 꽃이 전부 다 똑같은 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꽃이다라는 말을 말이 가진 이미지처럼 우리 모두가 붓다가 피어난 꽃이에요. 전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심지어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성품은 붓다가 피어난 꽃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은 부처인데 그 사람의 업습이, 행위가 계속 반복해왔던 행위가 나쁜 짓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나쁜 얘기를 많이 듣고 나쁜 말을 듣고 그러면서 신고의 삼업을 안 좋은 것들의 행위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 행위가 쌓인 것이 자기 개성인 줄 오해하고 착각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해서 자기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고 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것은 행위의 습관이 모인 거예요. 업이 쌓여가지고 습이 된 걸 뿐이지 업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 나쁜 놈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도 한 송이 부처님과 같은 한 송이 연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은 착한 사람만 가서 교화하지 않았어요. 심성이 고운 사람만 가서 부처님 되도록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앙굴리 마라처럼 살인마를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교화하고 구제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타종교 신자는 배타시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타종교 신자들이 와서 법을 물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바라문들이 찾아와서 법을 물은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안 돼. 이 불교 고급 정보라서 너희들 바라문들에게 불교를 가르쳐주면 니네 종교 커질 거 아니야. 안 가르쳐줘. 우리 불자들끼리만.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불교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거는 생각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자는 불교 신자가 불자가 아니라 괴로운 사람이 불자인 거죠. 즉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괴롭지 않더라도 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 생산 문제의 어떤 괴로움에 언젠가는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종교의 신자인 거지 불자인 거지 불교 신자에서 수계 받으면 그게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 군내에 있을 때는 수계 신자 늘리는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군에 있으면 이제 신병 교육 때 처음에 신병들이 우르르 오니까 신병들은 무조건 100% 종교 행사를 다 가야 돼요. 그러면 신병 교육 때 들어오면요. 무조건 교회 성당 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어느 부대에 있을 때 제가 법당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교회보다 훨씬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뭐 화딱지가 나신 건지 어느 날 갑자기 불교 인원이 이게 줄어들어요? 그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종교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모 종교 성직자분이 거기 가서 교육을 하면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오면 뭐 주고 뭐 있고 하면서 막 명단을 뽑아 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갔는데 이거 바꾸면 안 된다.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딴 종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도 옛날 얘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요즘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지휘관까지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 딴 데 절대 못 간다고 이제 한 번 막 정한 못 간다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게 막 그게 포교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 그게 그래서 막 그냥 예배 보고 있는 지휘관을 교회를 찾아가서 잠시 나오시라고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다. 제가 점잖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돌려놓지 않으시면 좀 안 좋으실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때 세계 종교 성직자들 똑같이 가서 30분씩 강의를 하라고 하든지 그러면 평등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치우친 방식으로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닭처럼 막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냐면 이게 수계 인원 늘리려고 불교 많이 오게 해가지고 인원 늘리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참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씩 그 연차가 쌓이면서는 진짜 다 허망하더라고요. 인원 늘리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고 그 신병 교육 때 잠깐 왔다가 또 안 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참 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 이거 이 종교 인원 뭐 이런 거에 막 연연하지 말자, 혈안돼 있지 말자. 아마 땅 종교 그러든 말든 막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던 또 이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이 설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설한 대상은 모든 종교 뭐 종교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착하고 나쁜 사람에게 불성에는 1도 차이가 없습니다. 살인을 마구 저지르는 사람이 사실은 살인하고 있는 크게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일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다 자기 성품은 자기 그 불성이라는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염됐고 오염된 그 중생심 그거를 믿다 보니까 그런 현실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몰아붙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모두가 저마다 한성이 꽂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좋은 행위, 나쁜 행위 전부 다 만행이에요. 만행. 만행은 만 가지 행위 모두를 얘기해요. 좋은 일 하는 것만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나쁜 일 하는 것도 또 좋은 삶을 경험하는 것만 아니라 나쁜 인생,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도 모든 삶의 경험들이 전부 다 만행이란 말이에요. 만행. 그래서 스님들은 안거가 끝나면 만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왜 만행이라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만 가지 경험을 다 해봐라.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욕먹는 경험, 칭찬받는 경험, 모든 경험을 다 해봐라. 그것이 만행이 되어서 너를 깨닫게 한다. 만발한 꽃들이 다 저마다 붙여듯이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만행화가 되어서 너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스님들의 뭐 삶만 무슨 청정하고 신성하다? 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스님들,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 신성하고 청정하신 분이 계신 거지. 그러면 신도님들 중에 청정한, 삶이 청정한 분이 안 계세요? 많죠. 근데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 청정은 무슨, 청정하고 거리가 먼 분들도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기도 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는 성직자분들 뭐 많이 만나봤잖아요. 하나 차이 없습니다. 하나. 본성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요? 사람이 남자 여자라고 뭐 또 차이가 납니까? 동양인 성향인이라고 또 차이 납니까? 심지어 공부 30년 한 사람, 지금 이제 막 불교 시작한 사람, 아니면 불교 모르는 사람 1도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자기 성품에서는 하나도 차이 안 나요. 특정한 모습을 취하면 뭐 더 공부가 많이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으면 더 거룩하다?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법에 맞는 말입니까? 그게? 불법하고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건 그냥 전통이고 문화지.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초기 경전에 그러죠. 그 사람이 바라문이라고 바라문이 아니고, 불가족 천민이라고 천민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바라문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천민일 수 있는 것이다. 행위를 지혜롭게 하면 그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실제 계층이 바라문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라문은 신성하다고 하는데 계층이 신성해서 바라문이 아니라 행위가 신성해야 바라문인 거다. 불가족 천민의 행위가 신성하다면 그가 바라문이다. 바라문의 행위가 어리석다면 그는 천민보다 못한 것이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설마 설사 좀 힘들고 고되고 이런 만행의 길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은 반드시 고와 함께 오거든요. 왜? 고에서 벗어남이니까. 고가 없는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라는 경험들이 하나의 만행화란 말이에요. 만행이란 말이에요. 만행. 나의 공부를 끌어주는. 다음에 이제 과공량, 보리과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깨달음의 결과를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깨달음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과일을 쌓아놓는 거예요. 깨달음의 결과가 이렇게 과일이 봄부터 싹튼 나무에서 꽃이 피고 풀이 돋고 결국에 열매가 맺는 그 과실을 맺어서 사람들이 이익을 주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의 결과가 나에게 이렇게 생겨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또 과일 공량을 올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열미라고 해서 이제 쌀 공량, 이거는 옛날 같으면은 그 밥 먹는 게 밥 못 먹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밥 먹는 것이 가장 아주 기쁜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선의 기쁨과도 같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이제 밥을 먹는 것, 밥을 해 먹는 것, 그것이 네, 아주 기쁜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선열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선의 깨달음을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그 아주 환희로서 깨달음이 아주 충만해지는 어떤 그 공덕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이제 쌀 공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공량이 부처님 전에 올릴 수 있는 여법한 이제 공량이고요. 옛날에는 불단 삼구족이라고 해서요. 향, 꽃, 등 해가지고 향로, 중간에 향로 하나가 있고요. 그 좌우에 촛대 두 개가 있는데 그 좌우에 화병이 두 개가 있는 게 어떤 법당의 이제 원칙 같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화병은 그냥 별로 안 하기도 하죠. 근데 원래는 불단 삼구족이라고 해서 향로 하나, 화병 두 개, 촛대 두 개를 쓰곤 했었다. 이제 사찰 시주물을 관리할 때 옛날 경봉 큰스님께서는 그 큰 절에 계시면서 조실로 계시면서 고춧가루, 참기름 이런 걸 조실 스님 방 안에다가 이렇게 벽장에 숨겨놓고 이제 공양주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잠깐 꺼내줬다고 그럴 정도로 사찰 시주물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주 힘드신 노보살님들이 꼬깃꼬깃 힘들게 용돈 막 내가 안 쓰면서 모았다가 10원, 20원 한 푼, 두 푼 모았다가 이거를 부처님 전에 드리겠다고 하고 청성으로 목욕 재개하고 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딱 부처님 전에 넣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이런 일화들이 많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조차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래서 경봉 스님이 시주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스님들은. 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다. 시주물이 아주 무서운 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또 선문 규범에 보면 한낱의 쌀이 땅에 떨어지면 내 살점이 떨어진 것 같고 한 방울의 간장이 떨어지면 내 핏방울 떨어진 줄 알아야 된다. 뭐 저도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 스님들에게 맨날 들으면서 이제 컸던 것 같아요. 또 선가 귀감에서는요, 공약물을 독약처럼 생각하고 시주물을 받을 때 독화살을 맞듯이 해라. 이 시주물이 무서운 줄 알아서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마음이 담긴 거라 그런 것이죠. 마음이 담겨서. 마음이 담긴 거다 보니까 그것을 함부로 쓰게 됐을 때.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어떤 이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절에서 보면, 저놈은 지옥 갈 거야 라고 했던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스님이 신자님들과 이렇게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 스님이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맨날 욕하든 그 나쁜 짓 많이 하든 그 사람이 내 동기동창이 된 거야, 이제 지옥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지금. 이 신도님들, 그건 적당한 게 산 분들도 지옥에 안 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 올 수 있느냐 하고 스님이 막 발끈해가지고 막 염라대왕한테 따지면서 저 놈하고 내가 어떻게 동급이냐. 근데 이제 업경대에다가 확 보여주면서 스님, 절에서 스님, 신도님들이 그 시주 이렇게 해준 거를 이렇게 음식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쓰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게 일반 세속인들이 그렇게 쓰는 것보다 스님들이 이건 이 귀한 마음으로 보시한 거기 때문에 시즌물이기 때문에 이건 과보가 더 크다. 뭐 이제 이랬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즌물을 관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또 어떤 스님은 그러죠. 시즌물을 함부로 쓰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난다. 그래서 옛날 어떤 큰 스님이 야 내가 다음 생에 소가 되겠 나중에 보니까 소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시주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또 절을 찾아갈 때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목욕 재개하고 그 전날부터 고기 안 먹고 그러고 가셨잖아요. 절을 찾아갈 때는 정갈하고 단정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사치스러운 너무 과도하게 사치스러운 옷을 좀 삼가하고 또 노출이 과도하게 심한 옷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하고요. 우리 그 금년사 있을 때 그 노보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노보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노보사님들 중에 이제 특공대 특공대 노보사님들이 계셨다 그래요. 농담 삼아. 그러면서 이렇게 법회하면 맨 앞에 앉아 있는 젊은 맨 앞에 앉아 있는 신도님들 중에 짧은 치마를 입고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노보사님들이 이렇게 도부장을 날리면서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찝어서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저 뒤로 보냈다 이러고 스님 앞에 앉으면서 이렇게 짧은 옷 입고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속간에는 노부장들이 계속 따르면서 옛날에 요새는 뭐 그러지도 못하지만 뭐 그랬다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못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 젊으신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뒤로 갔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젊으신 분들한테 너무 짧은 옷 입고 왔다고 뒤로 가라려면 왜 뒤로 가야 되는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예, 따져가지고 겁이 나서 얘기 못 한다 그랬더라고요. 그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옷줄이 심한 옷은 이제 뭐 보통 뭐 삼가한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젊은 스님들 뭐 이렇게 또 어떻게 눈 맞아서 어떻게 될까봐 그랬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사치스러운 장신구, 과도하게 사치스러운 뭐 적당히 뭐 자식들이 어머님 생신 때 좀 사치스러운 거 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이게 뭐 몇십만 원짜리 백을 뭐 무조건 들고 오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막 어떻게든 이걸 사서 써야지 뭐 이런 욕심을 가질 필요는 굳이 없지 않겠나. 근데 뭐 제가 우리 장병들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 봤다니까요. 군 월급 모아가지고요 전역할 때 어머니 그 메이커 있는 가방 이렇게 하나 딱
안개들이 그걸 너무 하고 싶었다고. 너무 감동받아.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아, 보사님들이 이거 좀 비싼 백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안 보기 시작했어요. 저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는 돈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쓸 줄을 몰라서, 근데 어느 날인가 그냥 재미로 장난삼아 아빠랑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이거 꼭 갖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남들 좀 중요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남들은 워낙 그냥 하나쯤은, 뭐, 많은 필요 없겠지만, 하나쯤은 다 있어서, 좀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남편 좀 돋보여야 되거나, 자식들 좀 돋보여야 되거나, 이럴 때라도 내가, 그래도 좀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도, 적당한 메이커라도 해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엄마가 아버지한테 구사리를 그렇게 맞는 걸 옆에서 봤대요. 그러면서, 정신 빠진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한다면서, 당신도 그런 사람이라면서 막 혼을 내는 걸 옆에서 봤대요. 근데 아들인데 당신은 옆에서 자기가 이렇게 들으니까 엄마 말이 맞더래요. 틀린 말 하나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내 지금 돈이 없지만 어머니에게 내가 이거라도 사드려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했대요. 그런데 군에 와가지고 군 월급이 은근히 요새 많거든요. 이 월급이 뭐 한 50만 원? 이렇게 꽤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 모으면 꽤 좋은 거 사드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 그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다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뭐 크게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비싼 가방과 싼 가방을 봐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이래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불교의 예절이 이렇게 옛날부터 돼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모피옷 같은 거는 이제 생명을 견지한 옷이고, 또 그 모피옷 같은 걸 많이 입으면 그만큼 또 그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또 이제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어찌 보면, 예, 하여간 그런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에 올 때는 또 나 잘났다 하는 아상, 아집, 이걸 좀 내려놓고 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절에 올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습관을 이게 일주문에 가면은 일주문에 써 있는 게 아르마를 다 내려놓고 이 문에 들어서면 아르마를 다 내려놓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바깥에는 출세관이라면 여기 안에는 출세관을 공부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설사 내가 세속적이라도 그 안에서는 내가 출세관을 배우겠다. 즉 내 과거의 아집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여기서 새로운 걸 배우겠다. 난 여기선 다시 태어나겠다. 이 마음으로 절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속적인 습관을 그대로 절에까지 가져와서 절에서도 내 세속적인 습관을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이제 신도회 같은 걸 막 조직해 보면 신도회에서 꼭 분란을 일으키고 꼭 자기 고집 이고 딴 사람들 다 이게 맞다는데 혼자서 이거 고집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과했을 때, 그게 적절히 의논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게 과한 것이 너무 심한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저분들은 절에 그 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 공부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동아리처럼 동아리 활동하듯이 아니면 뭔가 세속적인 어떤 단체 이름 얹듯이 그렇게 가면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에.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린 습관으로 그냥 절에 간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습관으로 절에 가면 오히려 절에 다닌다라는 아상만 커져요, 아상만. 자기 아상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기 위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나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들을 좀 줄이는 것이 절에 오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하심하는 마음, 나는 모른다 하는 마음, 좀 배우겠다 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화합이 중요한 거예요, 화합. 하여간 절에 가서는 화합승이라 그러잖아요. 절에서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사부대중은 화합승을 사부대중이라 불러요. 그냥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걸 배우는 게 절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는 그냥 한 뜻으로 화합하는 게 먼저지 좋고 나쁜 걸 가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잘못된 게 아니면 그냥 반은 이렇고 반은 저럴 쯤이 되면 뭔가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옳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옳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그 대중의 의견 화합돼서 같이 가게 되는 의견은 좀 이렇게 따르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화합이 깨지면 그건 승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집 집착하지 않고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절에 가는 게 좋고요. 일주문에 입참을래 막존지에 이 문으로 들어오면 자기 아르마리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없애라 하는 거죠. 그래서 승가 화합을 깨는 게 오욕제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도의 단합 이런 것들을 깨는 게 가장 위험하다. 무관적에 떨어지는 다섯 가지 큰 죄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게 살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또 파승과 화합하는 거 이게 이제 다섯 가지 오욕죄라고 할 정도로 이 공부, 그러니까 이 공부에 들어와서는 그냥 한뜻이 오직 공부 그 하나만을 보고 세속적인 옳고 그름, 다툼 이런 거는 세속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 공부처에서는 공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면서 경내에서는 가능이 침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저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 나누고 막 재밌게 이렇게 막 이렇게 웃고 이런 모습이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뭐 참선하는 선방에서는 좀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뭐 포교당에서는 어차피 포교당 자체가 이게 막 시장통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공부하고 탕마하고 하는 곳이니까 여긴 뭐 그냥 조용히 와서 쥐죽은 듯이 야야 스님 뭔데 쌤쌤쌤 하듯이 스님 오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는 전혀 우리 포교당에서는 뭐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어떤 뭐 잡다한 세상사 얘기보다는 또 공부 얘기하고 또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런 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공부에서는 오직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발심, 발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발심이 되었느냐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처음에 경내에 들어가면 법당을 향해서 이제 합장 반배하고 그리고 이제 도반들끼리도 서로 합장해서 이제 반배하고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뒷짐을 지거나 뭐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또 신발 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도량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이제 예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처음 절에 온 사람에게 군림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군림하지 않는 거. 내가 이제 30년 다녔는데 여기는 뭐 다 5개월 다닌 사람밖에 없어서 다 초심자라 상관없겠지만 또 자비롭게 처음 오신 분들을 좀 돕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절의 특징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 신자랄 게 별로 이제 한번 어쩌다 한번 왔다 가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유튜브 보다가 어차피 부산 한번 놀러 간 김에 가자 아니면 뭐 어차피 휴가 갈 거 그 부산으로 가서 법회도 한번 하고 올까? 뭐 겸사겸사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머니까 못 오다가.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그러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서울에 원강사 있을 때 원강사 1호 법회에 그 먼 데를 버스 타고 새벽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와서 영산역에서 걸어 들어와서 법회하고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 썰렁하게 갔는데 관심 가져 주기는 그냥 틱틱거리고 뭐 이상한 낯선 사람 왔구나 하고 괜히 텃세 부리고 그 내 자리니까 앉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러면 그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죠? 근데 그 참 감사한 게 여기 많은 분들이 이게 그런 심정을 아시니까 본인들이 당신들이 그런 심정을 아시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오고 또 처음 뵙고 이런 분들을 되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왜냐면 그게 이제 복 짓는 일인 거죠. 그게 공부를 돕는 일인 거죠. 그게 포교죠.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분들이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면 그분들이 더 공부하러 올 마음이 나고 이르법회 요즘에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막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신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그 낯선데, 이게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대원종사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요. 그렇게 떨린대요. 왜 떨린지 모르겠는데, 엄청 떨린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막 엄청 떨려가지고, 여기 주변 가까이만 오면 막 두근두근 거린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떨리는데, 화를 막 버럭 내고서 그 신발 똑바로 안 넣냐고 막 그러고 뭐, 막 이러면은 얼마나 떨리는데 상처받겠어요. 근데 그렇게 떨리는데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참 고맙다 가면서 뭐 매주 이래 오시고 막 당신들끼리 무슨 서울에 뭐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차를 어디다 놔두면 공짜로 놓을 수 있는지 뭐 노하우도 전수하고 1분 내로 일곱에 당첨되는 방법도 서로 전수하면서 이게 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들이 이제 불자로서의 이제 자세죠. 또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않고 하심하면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법문을 듣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 또 법당에 출입할 때는 큰 절에 오면은 가장 먼저 제일 큰 법당, 그 중앙이 되는 제일 큰 법당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먼저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 나서 다른 일을 보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큰 절에 갈 때는 이제 일주문이나 해탈문이나 문을 지날 때는 항상 문 앞에 딱 서서 합장해서 반배를 하고 그러고 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법당 중간, 어간을 피해서 좌우측문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사찰 예절 공부하잖아요. 근데 사찰 예절 공부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대번에 절에 오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 그냥 이렇게 건너가는 분들은 이제 사찰 예절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인 거예요. 근데 사찰 예절 교육을 받아보신 분은 이 중간, 부처님이 계신 이 중간 자리를 어간이라고 부르죠. 어간. 어간이라고 불러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정중앙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 이분 처음 오셨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를 바락 내면서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아, 이분 너무 반갑구나. 정중앙에 딱 앉으신 분을 보면 너무 반가워해야죠. 야, 이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구나. 처음 온 사람이구나. 처음 온 불자가 처음 오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화를 낼 게 아니고, 오히려 잘 가르쳐드리면서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 어간을 지나갈 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지나 걸어가다가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반배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당 안에서 이 좁은 법당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우면 그냥 이 중앙을 지나갈 때 합장하고 가볍게 그냥 정면을 보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정면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반배하고 지나가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반배하고 지나가는 게 사찰 예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어간을 지나갈 때는 네. 지금도 보니까 정중앙에 의자가 하나 딱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옆으로 오는 게, 아, 그러니까 일부러 안 앉으셨네, 그죠? 다들 아시니까. 네. 그렇게 이제 어간을 지나갈 때는 합장 반배하고 이제 지나가는 게 이제 사찰 예절이다.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웅전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왼문으로 들어갈 때는 왼발,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발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건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들어갈 때 이쪽에서 들어갈 때는 오른쪽 발이 먼저 오면 첫 발을 들이대자마자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이쪽 왼발이 먼저 들어오면 왼발이 먼저 들어가니까 부처님께 등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지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합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찰 예절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고각하, 발밑을 항상 이렇게 확인하라는 얘기처럼 절에서는 그 신발 정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그냥 신발을 가지나는 게 정리하면 깨끗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조고각하라는 말처럼 눈앞에, 발 아래, 이 법은 늘 눈앞이 되고 목전이다. 발 아래 있다. 발 위에 있다. 늘 내 이 앞자리에 있다.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흐트러지면
삶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신발 하나 대충 막 던져놓고 들어가는 사람은 벌써 지금 눈앞이 밝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의미, 상징을 가져요. 그래서 조고각하라는 말처럼 신발을 항상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죠. 저희도 저 이제 우리 중간에 신발장을 이렇게 해놔서 이제 맨발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장소도 조금 넓히고 좀 더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절에 와서는 불단 앞에 서서 이제 반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촛불과 향이 사라져 있지 않으면 이제 촛불과 향을 사른다. 그리고 향은 이제 보통 이제 짝수로 사른다 그러죠. 하나하나 세 개 뭐 이렇게 사른다고 하는데 보통 세 개 이상 너무 많이는 피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우리 절 같은 경우도 하나 정도를 이렇게 향 사르면 좋을 것 같고 향 하나 사라져 있으면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예. 굳이 하시려면 뭐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만 예. 그래서 이 향이 이제 이 옛날 그 그냥 집 앞에 슈퍼에서 파는 향은 이게 몸에 되게 안 좋다 그래요. 안 좋은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막 기관지나 몸에 되게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렇게 되게 조그만 향인데 조금 비싸게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서 받는 이유가 이 향이 이제 좀 좋은 향. 여기가 좀 밀폐된 공간이라 이게 이제 향이 안 나가면 모두에게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몸에 좋은 향으로 이렇게 저희는 조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향과 초를 사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삼배를 드리는 거죠. 어간은 앉지 않는다. 그리고 어간을 지나갈 때는 허리를 굽혀 반배하고 통과한다. 그리고 향과 초가 켜져 있으면 그냥 참배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리고 촛불을 끌 때는 손으로 심지를 잡아 끄거나 촛불 끄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끈다. 그럼 이제 법당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법당 중간에 앉는 행위. 그리고 아는 사람의 자리를 미리 잡아놓는 행위. 뭐, 한 명? 절친 한 명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내 도반들 한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맨 앞자리 쫙 잡아놓고 뭐 이러는 거는 좀 그러실 것 같고. 네. 우리 봉사자분들은, 먼저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방석 자리 알아서 잡으시면 돼요. 우리 봉사자분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앉으셔야 되니까 당신들은 앉으면 안 될 거라고 당연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항상 뒤에 앉았대요. 그래서 그냥 당신들도 먼저 오셨으면 그냥 자리 잡아놓고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신 분들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그 예의를 차리시는 게 그리고 좌복을 이렇게 푸석푸석 던지면서 깔거나 던지는 행위를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또 좌복은 이제 밟고 다니지 않죠. 그리고 사용한 좌복은 항상 이제 정리해서, 이거 조고각하랑 같아요. 좌복을 이렇게 휙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절의 문화 중에 하나가요. 절들에 가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 절의 기강이 방석 쌓아놓은 거에서 보여요. 또 그 스님의 성품이랄까? 어떤 절에 가면요. 정말 방석이 칼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딱 되어 있는 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장신의 방석은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그렇게 나가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남이 올린 초나 향을 막 확 빼버리고 자기가 준비한 걸로 바꿀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높고 낮음, 신참과 구참에 차별을 두는 행위는 좋지 않다. 그리고 법회 참여 시에는 대체좀 늦지 않게 참석하고 또 법당에서는 삼배하고 앉아서 그냥 조용히 좌선이나 명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도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다리시거나 저희 절에서는 이렇게 저 뒤에 가면요 이게 물도 있고 또 그 차도 드실 수 있고 비스킷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드시면서 이렇게 좀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기 고정석 잡아놓지 않는다. 이게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맨날 가장 일찍 와서 그 자리 잡은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누가 딴 사람이 내가 왔는데 내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았어요.
지키라고, 내 자리라고. 내가 30년을 여기 앉았는데, 이러면서 제가 싸우는 걸 봤거든요, 옛날에. 너 보살님. 내가 30년을 여기 앉았는데, 어떻게 이제 온 너가 여기 앉느냐고 하는 걸 봐서. 가능하면 늦지 않게 오시고, 법회 중에 늦게 들어올 때는 삼배를 생략하고, 그냥 앉아서 법문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절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문 듣기 위한 것이죠. 이 제자리 청소를 하고 법회 끝나면 방석도 자리 두고 또 필요하면 청소, 인력, 봉사를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줘도 좋고 또 아마 지금은 그 역할을 우리 봉사자분들이 좀 해주고 계시고 또 법회 중에는 그 이제 법회 할 때는요 보통은 이제 정근 할 때 예. 석가모니불하고 정근할 때 보시를 원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원할 때는 그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알고 축원할 때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축원할 때 내 이름이 불리니까 나가서 이제 보시를 하고 또 정근할 때는 오히려 절을 하고 정근할 때 절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통은 정근할 때 절하잖아요. 축원할 때 보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 말이죠. 정근할 때 이제 보시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 이름 부를 때 보시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부를 때 보시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축원할 때는 그냥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 발심을 부처님께 이렇게 낮추면서 고하면서 발언을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 다 그렇다. 부산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서울이나 이제 제가 살았던 많은 대부분의 도시는 그 당연한 법회 그 순서가 그냥 기초 상식이 뭐냐면 이제 정근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뭐 좋고 나쁜을 떠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근이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정근을 좀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당연히 법회 끝나고 정근을 시작하면 우르르 줄을 서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시를 보통은 하거든요. 근데 부산을 왔더니 한 명도 정근할 때 보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이하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부산은 아예 들어오면서 보시를 하고 나서 법회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또 지역마다 또 나름의 또 이게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들었는데 이제 그걸 참고로 알고는 계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자들의 기본 의무 하면은 이제 법회 참석하는 것, 또 법문 듣는 것, 뭐 이런 것을 항상 잘 아셔야 되죠. 이건 부처님 당시부터의 전통이었어요. 부처님 당시 신도님들이 부처님한테 가면 뭐 했을까요? 법문 들었어요. 그밖에 없었죠. 그죠?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부처님 계신 절에 가면은 법문 듣는 것 말고 뭐가 있었겠어요? 법문 듣는 거였다. 그래서 법문 들을 때는 너무 쉽다라고 여기는 관문상. 을 버리고 또 너무 어렵다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하는 현회상을 버리고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또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하심하면서 내가 내 견해 내가 옳다 그르다는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문 내용에 대해서 뭐 긍정 부정 이런 거 없이 침묵으로 색안경과 필터링 없이 듣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내가 이 절에 갈까 말까 이 스님이 내가 배울 만한 스님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할 때는 분별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들은 그러면은 우리를 뭐 그냥 뭐 우리는 스님이 훌륭한지 아닌지 판단도 못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기 전에는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절을 갈까? 어느 스님에게 법문을 들을까? 어떤 분을 스승으로 내가 삼아 공부를 할까? 그때는 자기 최대한의 안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이분을 스승 삼아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결론 내서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 하면 그때는 이제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를 완전 내려놓고 분별 없이 법문을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은 뭐 내가 그 딴 데 가서 공부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뭐 많아요. 한 번 보지도 않은 분들 혹은 이제 막 유튜브 듣고 법문 한 번이나 두 번 들어본 분들 내지는 뭐 이게 그렇게
저와의 친분은 아니더라도 이 공부와 이 법문과 좀 어느 정도 좀 신뢰와 인연이 있거나 이런 어느 정도 게 있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신이 다니는 어떤 절이 있어요. 어떤 스승님이 있어요.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 약간 아, 이스님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스님이 이것 때문에 좀 의심스러워. 이분이 제대로 바른 스승이 맞나가 좀 의심스럽거나 몇몇 가지 단점들이 보이거나 이럴 때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는 좀 예의를 갖추어서 찾아와서 좀 조심스럽게 묻는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묻는다든지 아니면 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친분이 있는 스님에게 가서 좀 물어야지.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문자로 내 스승은 이러이러이러한데 이거 올바른 스승이냐 아니냐 판가름해 주십시오. 그 제가 그 스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그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제가 당신이 다니는 절의 스님을 저보고 대신 판단해 달라. 아 그거는 뭐 좀 그 예의가 그러니까 제가 그 스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이제 그거는 저도 되게 조심스럽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제가 이분은 좋습니다. 이분은 듣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스승이냐 아니냐, 바른 스승이냐 아니냐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자기 안목이 열리는 만큼 자기 안목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이다. 그래서 자기 안목을 갖추어서 스스로 스승을 찾는 것이다. 그 얘기밖에 못한다니까요. 정말 그 얘기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이 스승이라는 것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신이 스스로 안목으로 찾아야 하고 스스로 안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딴 데 가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 스승 어떻습니까? 저 스승 어떻습니까? 이런 데 제대로 된 스승이 맞습니까? 그걸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그닥 이렇게 그 바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목을 길러서 자기 스스로 이제 하는 일이죠. 그것은. 그러나 이제 좀 친분이 있고 알고 이런 분들이 너무 삿된 데 가가지고 막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분들이 본인 마음 결정 다 해놓고 난 나와야 되겠다 해놓고 나서 이제 뭐 이게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서 거기 나오면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게 배웠으니까 이 마음 때문에 막 너무 이래서 이제 오셔서 턱 털어놓고 기차저차 얘기하고 뭐 다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생 처음 본 분이라도 제가 안타까워서라도 그분을 좀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한 말씀을 해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건 신뢰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참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서 탁 털어놓고 이해하고 싶긴 하지만 또 그 공부에 대해서는 아예 외도 같으면 저도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같은 공부하는 이 공부처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또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 선불교 하는 분들 언뜻 보면 완전 다르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종교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또 똑같은 것에 대해서 견해가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반드시 선정을 통해서만 깨닫는다. 선정 없으면 그건 불교도 아니다. 선정이 없다라는 건 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오고 들어가는 선정 그거는 법이 아니다. 선정을 통해 차례차례 사선 팔정을 딱딱 닦고 나서 나중에 부처가 됐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도노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점차법이 아니다.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가 어떻게 갈고 닦아서 부처가 되냐. 지금 이미 부처라는 걸 그냥 문득 확인하면 끝이지. 그래서 선정은 그건 진짜 법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뭐 진짜 법이 아니다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선정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는 아니고 또 그 선정이라는 것도 중간에 어떤 과정으로서의 방편으로서 잠시 도움이 되긴 하는데 쉽게 말해 이제 딱 깨닫고 보면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선정은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깨달은 입장에서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도움 되지만 깨닫고 난 입장에서는 이제 따로 들어가고 나갈 선정이 따로 없고
일행산매니, 무슨 뭐 반야산매니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삶이 그대로 선정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그것이 그대로 선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선정이에요.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서 번뇌가 고요했을 때, 오랜 좌선을 통해 번뇌가 딱 저복받았을 때 드러나는 그 삼매 상태가 선정이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는 이 순간이 선정이라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선정이 아니다. 그 부처님이 길을 걸을 때도 선정이고, 탁발할 때도 선정이고, 생각을 할 때도 선정이란 말이에요. 늘 선정 속에서 법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선정 속에서 법문이 나온다. 그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하고 앉아있다가 나와가지고 법문한다. 꼭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늘 선정이니까, 부처님의 선정은. 그러니까 늘 선정 속에서 법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이 없는 게 그게 진짜 선정이지, 생각을 조금 갖고 나서 선정이 아니다라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경전 쪽으로도 애매할 수 있어요. 왜 경전에서도 이제 경전에서는 선정을 통해 깨달을 수도 있고 선정 없이 깨달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딱 나오긴 해요. 그런데 경전의 억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 꼭 선정의 문제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저스님 말이 맞느냐 당신 말이 맞느냐, 뭐 이걸 뭐 어떤 분들이 그 윤회가 왜 있는지, 윤회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막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왜 스님은 또 없다고 하셨느냐, 뭐 그럼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 이제 이런 식의 교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판별하려는 얘기. 같은 뭐 공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겠어요? 자신이 안목을 가지고 자신이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저절로 답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슴으로 답을 내야지, 답을 낼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답 대신 내주는 답을 머리로 싹 정리해가지고 이해해서 그걸 믿으면 그건 공부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그러니까 그런 아르마리 지식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걸 질문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자신의 공부가 아닌, 왜냐면 그건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가 결정한 문제예요. 제가 여기를 가도 되겠습니까? 말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님에 대한 예절이네요. 스님들은 이제 승보라고 해서 복전이다 이렇게 하니까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귀의한다. 이건 이제 전통에 대한 문제죠, 그죠? 이제 불교적 전통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전통을 다 깨라는 거 아니죠, 그죠? 전통은 전통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본래는 선악이 없다 하지만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을 지키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본래 승속이 둘이 아니지만 이 전통은 그냥 전통대로 지킨다. 그러니까 그냥 승보로서 이렇게 귀의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스님을 너무나도 이렇게 뭐 믿고 따르는 이런 신도님들일수록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스님만 최고야. 우리 스님만 막 이렇게 막 귀의하고 막 이러고 다른 스님들은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제가 이게 절들을 다녀보면 그 스님들의 쉽게 말해 카리스마가 강력한 절일수록 신도님들이 딴 스님들은 뭐 되게 무시한달까? 오로지 이 스님만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제가 서울 강남에 이렇게 옛날에 그 능인선원 구룡사 막 이쪽에 있는 그쪽이 막 신도님들이 막 30만 명이 능인선원 신자였다 그래, 옛날에는 서울에. 그러니까 그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정말 신기한 걸 느낀 게, 제 대학 다닐 때인데 딴 데를 걸어 다니면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동네를 걸어 다니는데 희한하게 보는 사람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 합장하고 반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분들이 여기 불교대학 한 기가 2천 명씩 한 기를 졸업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디서든지 이렇게 선생님들을 보고 하면 합장하고 반배하고 또 이렇게 이런 갖출 수 있는 예의들은 갖추는 것이 맞죠. 괜히 선을 공부한다고 막 전부 다 파사 현장이라고 뭐 다 깨뜨린다고 해서 뭐 전통 문화도 다 깨고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이제 스님들은 그 나이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출가하는 그때부터가 이제 법에 이제 한 살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법납을 그래서 얘기를 하죠. 속세의 나이보다도. 그래서, 아, 법으로서는 또,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보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나이가 몇 살이세요? 뭐,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아무리 작더라도 무시해서 안 되는 뭐 몇 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스님이다. 스님은 나이가 아무리 적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나이가 적은 스님에게 그 누구보다 큰 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육조 스님이 육조가 될 때가 20대였어요. 20대 젊은 행자가 종정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른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그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믿고 따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 그냥 법으로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라 그냥 사찰 예절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스님과는 과도하게 친해지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불가금, 불가금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무조건 절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스님들에 따라서, 스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외향적이시고 또 이렇게 또 아주 친분, 이렇게 친하게 지내길 좋아하는 스님들은 또 그게 또 옳아요. 왜? 그건 자기다운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또 옳고,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대로 아, 또 아, 이런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신도님들과의 이게 친소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친소관계가 있다 보니까 모두와 똑같이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그리고 또 사찰이 보면 이렇게 파가 있어요. 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친해지면 또 저쪽 분들이 또 시기 질투 뭐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은근히 이게 조직에선 다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절도 그런 일들이 은근히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성향이도 했었고, 야, 내가 어떤 팀하고도 내가 깊이 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화합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말이 이제 그냥 우스갯에서 여기인데 여기 아니라 저 스님 이상한 스님이 왔어 이번에는. 우리랑 밥 먹고 차 마시는 것도 자꾸 안 하고 우리 데리고 나가서 어디 좀 같이 이런 것도 안 하는 스님 처음 봤네 이러면서 저래가지고 저 스님이 군생 오래 하겠나. 그 짧게 하고 나왔단 말이야. 이게 신도님들을 챙기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쟤는 욕 엄청 먹었거든요. 잘 챙길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군에서 조금 배운 건데도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근데 또 좋은 점은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모두가 저를 소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친소관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 생각하고 나오면 되지 뭐 여기에 무슨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친해진들 뭐 하겠어요? 그죠? 그 반드시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부처님이 나오신다면 부처님을 옆에서 모시면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 없을까요? 성철 스님의 인간적인 면모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과 딱 들어맞을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던 그 위대한 위인과 그분이 딱 들어맞을까요? 내 생각엔 전혀 저거는 아니야 싶은 행동을 그분은 단 한 차례도 안 할까요? 여러분이 보수인데 진보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옳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건 아니다 싶은데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봐야 뭐 실망받게 더 하겠어요. 저 너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이 너무 평범함에
나는 저런 사람 원하지 않았어. 나는 뭔가 막 신통사지하고 뭔가 이게 탁 마음을 읽고 이런 사람 원했어. 이래서 실망해서 떠나갈 수도 있죠. 그게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승을 만나더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스승을 만나는 동안에는 그 스승의 법을 못 봐요. 법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문제되는 얘기인 건 알지만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는 그분이 진짜 법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사생활은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내 이익을 챙겨야 내 이익을. 즉 그분한테 가서 내가 공부하면 된다 나는. 아니, 저분이 잘 되고 말고 그 절이 잘 되고 말고 난 모르겠다. 그분한테 나는 법만 배우면 된다. 법만 배우면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이렇게 막 깨달았다 하는 스승이 이렇게 법을 펴는 이런 분들 중에 그 사생활 문제가 뭐 여러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아 저런 사생활을 하면은 저게 스승이냐 그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시끌시끌했던 그런 어떤 단체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분의 법이 훌륭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정말 그 스님의 법은 그 누가 봐도 훌륭하신 스님이신데 그 스님의 삶이 아니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신도님들이 그 법을 보고 갔다가도 삶을 보고서는 야 저런 사람 옆에서 내가 배울 수 있겠나 싶어서 이제 거기 사람이 안 모이는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법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법은 있으나 그 세속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싶을 이런 행동을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왜냐면 불교계 제가 워낙 두루두루 많이 이렇게 알다 보니까 저분 법은 진짜인데 그런데 왜 저런 짓을 하실까? 아 저것만 아니면 진짜 좋을 텐데 싶은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르신 스님들은 그 현상적으로도 좀 반듯하고 성품도 좋고 또 인물도 좋고 또 현실 자체가 업을 이렇게 윤리 도덕적이면서 좀 사람 자체가 좋고 그런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 아, 내 제자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는 게 이 현상적인 문제는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 깨닫고 나도 그 한동안 간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러니까 그걸 뜯어고치기 어지간해서는 뭐 쉽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게 아이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옛날 어른 스님들도 본인의 그 성향 성격 이런 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막 미화돼서 막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런 분별을 하지 않고 그 공부 내가 내 공부해서 어차피 부처님이 원하는 거 부처님이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스님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당신들 공부해서 하십시오. 공부해서 가라. 이 뭐 친분 관계 뭐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였지 않겠어요? 부처님의 목표가 당신들 이 절에 묶어놔 가지고 이 절이 뭐 성장하고 번창하고 그거를 원하는 거겠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막 뭘 자꾸 막 조직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신경 쓸 게 좀 없는 게 좋아요. 저는 좀 막 이것저것 할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뭐 그건 그거대로 또 좋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그냥 공부밖에 거 가서 할 게 없다. 다른 건 뭐 할 게 없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막 그런 절 하나쯤 있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우리 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회 하는 거 외에는 무슨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예를 들어 뭐 아 우리도 무슨 요가 클래스 하나 열까요? 뭐 내지는 무슨 그림 수업 한번 할까요? 뭐 이런 거 뭐 내지는 뭐 이런저런 이벤트 그 어지간하면 이제 그 이제 제안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는 이제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좀 지켜주는 게 좋다.
그것은 이제 일반 절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절에서 스님들이, 그러니까 선방에 수좌하던 스님들이 일반 절의 주지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들은 딱 그 습이 있어가지고 주지가 절을 잘 안 비우는 게 주지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선방에 수좌 스님들이 이제 주지로 가시면은요, 한 철 한 해 이렇게 살다가 본인 스스로 뛰쳐나가는 일이 많거나 아니면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면 나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개월이든 한 안거든 나를 찾지 마라. 그러고 휙 떠나버려져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 가 계시거나 홀로 고요히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선지식을 탐문하면서 공부를 좀 공부하러 다니거나 도반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이런 일들을 일부러라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현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니, 스님이 그 절을 비우고, 물론 이렇게 놀러 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게 어쨌든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스님들이 공부하러 이렇게 떠나거나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또 법을 전하고, 전법이나 공부,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좀 최대한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또 이제 공부인들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들이라고 해서 공부가 다 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탁마를 해야 하거든요. 끊임없이 또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고 그래야 또 자기에게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뭐 훌륭한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 갇혀버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소통이나 다른 분들과의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 안에 또 갇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공부는 지켜주면 좋고, 그래서 저도 이번 방학 때도 두 달짜리 뭐 코스를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좀 뭐랄까 이렇게 너무 그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뛰다니고 바쁘게 막 저를 위해서 바쁘게 뭐 하고 그것만이 그건 그대로 좋은 것이고 또 그것만이 또 좋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아. 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오히려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일수록 오히려 이제 자기의 이걸 바깥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법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이제 고요히 있는 또 자기만의 시간들도 반드시 또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약간 성향이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오히려 더 공부가 또 되고 그래서 한 번씩 그러더라도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사찰이나 얘가 아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 나이 출가 전에 뭐 했어요? 왜 출가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신상 질문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스님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뭐 당연히 일대사 인연으로 출가했으려니 해야지. 뭐 스님들 몸이 아파서 출가했나? 뭐 스님들 IMF형 스님인가? 뭐 세상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출가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스님들은 일대사 인연으로 출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몇 개월 공부하다가 질문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제 어제 본문 듣기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한 열 번만 들으시면 지금 이 질문에 해답 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아무 질문도 없어요. 그래서 마주 앉았는데 계속 질문만 흐르는 거예요. 아무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묻고 싶은 거 없는데요. 그냥 얼굴 뵈러 왔어요. 그냥.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냥 심심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기운 받으려고 악수해서 기운 받으려고 아니면 뭐, 사진 찍으려고 뭐 아니면 뭐 사진을 안 찍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오시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가 공부에 대해 기왕 만나는 건데 어차피 만날 거면 그 공부할 거를 질문을 할 걸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어떨 때는 당신의 역사를 이제 이건 제가 제 성향상 또 중간에 끊지도 못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한 30쯤 돼가지고 이제 끊거나, 한 40쯤 돼가지고 끊거나,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는 뭐,
알았고요.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런 거 질문 없는데요. 그냥 제 얘기 한번 드리려고 왔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이 또 공부할 수는 있긴 하지만 마이간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부 이야기 아닌 뭐 사회, 정치, 개인적 신상 질문, 학식, 됨됨이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그런 것들은 뭐 삼가하는 게 좋죠. 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스님이 없는 데서 뭐 스님을 판단, 평가, 분별하는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죠. 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네. 예를 들어 뭐 그 스님이 뭐 그 절에 스님이 뭐 엄청난 뭐 저 사기를 쳤다든지 뭐 범죄 저질렀다든지 이러면은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뭐 호법을 고소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지만 그런 뭐 정말 중차대한 이런 게 아니라면 말은 쓸데없이 말을 놨잖아요. 꼭 스님들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도량에서 도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막 공부에 대해서 댐댐이나 학식 뭐 이런 걸 평가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고 또 뭐 신도님들끼리 보면은 이게 좀 성향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격이 좀 개팍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라고 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아, 저 사람 이상해 하면서 욕하고 이런 것들은 굳이 뭐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마음으로 했을 때는 허물이 안 되는데 이게 말로 나와버리면 그게 뭔가 실제화가 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게 실제화가 돼버려요. 실제 이렇게 괴물이 하나가 이렇게 창조가 돼버려요. 그것도 공동체의 승가 안에서 그 괴물이 하나가 이렇게 창조가 돼요. 그거는 그냥 허상이거든요. 생각이 만들어낸. 근데 그 생각으로 했을 때는 내 안에만 있는 허상인데 누구와 대화로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같아? 라는 게 이 공론화되면서 어떤 하나의 실상인 것 같은 허상이 창조가 돼서 그 조직의 그 전체에 전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암경 밑가의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에게 공양해야 되는 것, 음식, 또 의복, 의약, 방사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또 스님들은 이제 걸사, 이제 받는 자 이러죠. 그래서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쁜 사람 1,0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보통 사람 한 명에게 보시하는 게 낫고 보통 사람 1,0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 한 명에게 보시하는 게 낫고 착한 사람 한 명보다는 수행자 한 명, 수행자 1,000명보다는 도인 한 명, 도인 1,000명보다는 부처님 한 분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막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님들에게는 법명을 부르고 소임 있는 스님은 소임으로 부릅니다. 절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주지 스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예. 법명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주지 스님 이렇게 부르면 된다. 뭐 총무 스님 이런 식으로. 또 신도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법은님, 도반님,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칭호하고 구참자, 신참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또 시비거리가 생기면 화합정신으로 작은 시비거리라도 논쟁이 되는 것은 삼가하고 나를 자꾸 돌이켜봐야 돼요. 상대를 보기보다는 나를 자꾸 돌이켜봐서 뭔가에 문제가 된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기 문제로 돌리는 게 이제 불교 공부죠. 그래서 가능하면 절에서 침묵하거나 법담을 나눌 것이지 시비분별, 도반끼리의 시비, 분별, 비교, 자랑, 뭐 공부가 잘 됐니 못 됐니 많이 됐니 못 됐니 뭐 저 사람은 깨달았니 안 깨달았니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돌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경전은 법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은 이렇게 뭐 때를 묻히거나 이러지 않는다. 수건으로 잘 닦아낸다. 또 경전 위에다가는 물건들을 함부로 올려놓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의 그 경전을 그만큼 내가 귀하게 여긴다. 이런 어떤 마음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죠. 뭐 일반 잡지 보듯이 누워서 본다든지 하지 않는다. 또 늘 어떤 경전이나 또 불서들을 벗벗이 하고 한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 좀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할 만한 것들, 이런 게 실제 있어요. 지옥을 아주 막 강조해가지고, 그 지옥까지 돈벌이 하는 이런 단체들. 이게 뭐 제가 그냥 천도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액의 천도제. 그런다는 거예요.
신도님들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몸으로도 죽을 것 같은, 너무 힘들어서 천두절이라도 하면 괜찮으려나 해서 이렇게 찾아갔더니 천두절을 하라고 하더라. 근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처음에 한 2,0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린 집이 가난해서 그만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 원도 안 되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500 얘기하다가 그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200 뭐 그러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얘기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뭐 TV에 나오든지 아니면 뭐 그럴싸해 보이든지 절이 아무리 떡대같이 크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걸,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뭐 선을 하는 어떤 큰 도량, 선사스님이 계신 도량에서 천도제는 굳이 안 하겠다. 그런데도 막 자꾸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아이고 이것도 분별인가?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 천도제, 우리는 전도제 안 해준다. 그런데 굳이 해달라니까 그래도 안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한 1,000만 원 내라고. 그럼 그 돈 가지고 내가 우리 저 절에 좋은 거 쓰겠다. 또는 뭐 여기 불사하는데 쓰겠다. 그렇게 그냥 형식상 해놨는데 그런데도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1,000만 원 내도 우리는 뭐 연불도 안 해주고 그냥 법회 끝나고 잠깐 앉아서 반야신경 한 편 해주고 그냥 뭐 절이나 한번 하고 다 같이 절이나 한번 하고 끝입니다. 그래도 1,000만 원 낼 게냐, 굳이 낼 필요 있느냐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굳이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정착이 됐다는 얘기를, 웃지 못할 일을, 이런 절이 있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건 그 나름대로의 또 그걸 또 뭐 좋은 데 쓰려고 하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딱 봐서 가슴이 알아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지옥 마케팅이다 싶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돈 얘기 자주 하거나 또 뭐 신통력 얘기 막 너무 자주 하거나 뭐 신비주의적으로 자신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 점을 봐주고 부족을 파는 것, 이것도 그냥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거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천도제도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천도제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천도제를 우리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죠. 그러나 과도한 걸 요구를 하는 그런 천도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점, 부족 뭐 이런 거 저기 방편으로 그냥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 공부에 발심한 사람 입장에서라면 뭐 굳이 안 가도 되면 갈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데 가서 그거 가짜인데 그걸 뭐하러 돈 주고 가서 그걸 봐서 거기 휘둘릴 거잖아요. 내가 그 전 봐준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가도 되는데 자신 있으면 안 가죠. 근데 우리 100% 휘둘려요. 근데 일부는 이 점이나 부적이나 사주가 가지고 사람을 조종해서 돈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삿된 것도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있고 거기는 반드시 휘둘려요. 그리고 이게 멀쩡한 사람은 안 휘둘려요. 정신적으로 나약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휘둘려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나약해진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상담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정말 저런 일도 있나 참 진짜 기가 찰 노릇인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고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마음이 허약해지면 그런 데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두려움을 조장해서 장사하는 것, 겁주고 올가매는 것, 여기 나가면 절대 안 돼, 막 못 나가게 막 붙잡아두려고 애쓰는 그런 단체도 그렇고, 막 죽으면 어떻게 된다, 너 여기 안 돼, 딴 데 가면 네 어떻게 지옥 갈 거야, 뭐 내지는 어떻게, 그 많은 종교들에서 그래요. 여기 나가면 큰일 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주 그 성직자가 신도님한테
당신 이 교회, 이 성당 나가는 순간 막 천벌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두렵거든요. 신도님들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와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진짠가요? 이렇게 물었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런 분들은 안쓰럽죠?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성직자가 있다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또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애교로 예를 들면 한 뭐 기도하시면 같이 100일 기도 열심히 하시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뭐 일반 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뭐 내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방편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부처님과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러는 것. 그리고 이제 탁발하는 스님들이나 길거리에서 이제 그 뭐 돈을 요구하는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뭐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원칙적으로는 보통 이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큰 절에서 이제 뭐 큰 행사할 때 보면 이제 이제 이런 이제 전문 그 행사만 승복을 입고 전문 행사만 나타나서 거기서 주는 이제 이렇게 이걸 받아 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절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거마비를 드리는데 그 거마비만 받아 가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거마비 언젠가부터 이제 그 거마비 받으러 이렇게 큰 행사 있는 곳만 다니면서 이렇게 가서 앉았다가 행사 전후에 그 사찰 주변 한 30m, 50m 있는 거리 골목 같은 데 이렇게 서 있다가 주차장 같은 데 서 있다가 이제 그 행사 끝나고 가는 분들 붙잡아가지고 자꾸 또 돈 달라야 되고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계셔서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뵀었으니까 이제 저한테도 달라고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 20대 때는 그런 선생님들 이제 조금씩이라도 다 드리고 또 우리 절로 가자고 나중에 딱 보니까 아 난 잘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우리 절로 가시죠. 재워 드릴게요. 밥도 드릴게요. 그런데 좋다고 하면은 괜찮은 선생님 같은데 아이 그건 안 된다고 이런 분한테는 나중에는 도움 드리지 않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잘 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다고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스님들은 당신들이 제가 저기 황령산 철쭉을 보려고 잠깐 갔었더니 그 황령산 정상에서 어떤 스님이 하루 종일 서서 염불하고 계시대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뭔지 모르겠는데 야 저 정성이면 인정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런데 하루 종일 서서 계속 염불하고 계시더라고요. 테이프 안 틀어놓고 원인이 염불하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야, 아마 저 정도면 참.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겉으로 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겠죠. 또 다단계, 이 불법 상행 이런 거 하는 데도 은근히 있어요. 그 시골 같은 데 다니면서 갑자기 막 쉽게 말해 떴다 방식으로 이렇게 뭘 만든대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되게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막 떴다 방식 포교원이래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다단계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기도나 불사 명목으로 시골 어르신들을 모아서 거액을 요구를 하면서 뭐 뭔가 방법이 있나 보죠. 뭔가 방법을 쓰면서 이렇게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100%예요. 돈 얘기 많이 하는 것. 은근히 돈 내는 얘기 많이 하는 것. 혹은 대놓고 내려가는 것.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 사이비 구별은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모든 절을 또 다 그러는 건 아닌 게 또 절이 당신들 절 뭐 절 먹고 살라고가 아니라 절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뭐 불사도 하고 하면서 있어야 되다 보면 그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주지 스님들의 그 저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 대화 나눠보면 내가 정말 내가 주지 되고 보니까 주지의 고충을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지들 욕 안 한다. 옛날 내가 선방에 있을 때는 선방에 있는 수자들을 주지들이 무시한다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근데 내가 주지 해보니까 선방 수자놈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뭐 물 막 팡팡 틀어져 끼고 불 막 에어컨 막 팡팡 써져 끼고 막 이런다 하면서 내가 내 입에서 여기 나오더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들은 이걸 어쨌든 이 공찰이니까 이 절들을 내가 어떻게든 짬지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게 내가 주지로 있을 때 갑자기 막 재정이 바닥났다 이러면 그러니까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내가 있을 때 막 재정이 바닥나고 이러면 뭐 점수가 좀 낮겠죠. 이제 스님들도 공찰 스님들은 이렇게 나름 포교를 잘하는지 뭐 사찰명을 잘하는지 이런 걸 봐서 잘하는 분들을 또 좋은 절로 주지 임명하고 이러는 나름의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영 안 되면 또 안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법회하고 또 주지스님들은 법문하면서 안 할 수는 없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일리가 영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건 그거죠. 과도하게 뭐든지 집착이 심하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신비주의를 자꾸 조장하고 자신을 교주를 자꾸 신격화하고 또 집단 생활을 강요하고 이러는 뭐 명상 단체, 종교 단체들 많아요. 이런 데는 일단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또 모르죠. 집단 생활하는 절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자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함을 강조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자기만 특별하다. 뭐 내가 예수다. 뭐 내가 뭐 부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부처다 하는 것들이 있대요. 보니까 아이고 부처님 납치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네, 진짜 부처님. 근데 신기한 거는 진짜라고 믿어요. 믿는 사람들은 믿더란 말이죠. 근데 딱 들어보면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데 한 끗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의 스승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명상의 스승들 중에 자기 부처라고 자기 완전히 깨달았다고 하면서 부처 인가해주면서 인가비 받고 또 이렇게 부처 된 다음에 보인비 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막 뭐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 문 닫아요. 문 닫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른 조직을 또 만들어요. 그런 명상단체 되게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단체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재밌는데 우리가 읽어볼만 해요. 이거 인터넷에 떠도는 건데 대웅전에 1,000원 놓고 1억 벌게 빌고 또 지장전에 1,000원 놓고 선대 부모 천도 빌고 뭐 이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나마도 부쩍 갈까 산신가게 들러 빌고 남들에게 뒤질세라 단체마다 이름 없는 재미 이만하면 불자와 자격 손색을 다 판단해서 번듯하게 차려입고 스님 방문 자주 하고 이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유명 사찰, 유명 스님 모두 안다고 막 자랑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어느 큰 스님 말고 어느 큰 스님 말고 뭐 어느 스님 내가 가면 내 딱 방이 따로 있다 뭐 온갖 재물 앞세워서 사찰 스님 친구 삼고 집안 식구 우한 들면 액땜한다 부족 찾고 자식 혼사 치를 때면 사주팔자 점쳐보고 신년 새해 맞으면 철학가는 전전하고 거사 보살 외도하면 점쟁이 집 드나들고 여기저기 시주한 돈 낱낱이 기억하고 스님들께 보시하면 빠짐없이 입에 담고 좋다더라 말 한마디에 막 정사 볼문 그냥 다 찾아가고 만나 뵙는 스님들께 큰 스님과 친견한 거 자랑하고 공양간 넘나들면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물에다가 자기 것을 앞세우고 불명 숫자 내세워서 신도 계급을 따져보고 나는 막 불명 몇 개 있다 하고 신행단체 움직임에 사사건건 빈정대고 자기보다 젊은 신도 참말부터 반말하고 사찰 질서 잡는다고 초심자에는 호랑이 짓하고 사찰 살림 스님 행동 누구보다 먼저 알고 더 쓸데없는 얘기소리 법당 안에 제일 크고 마음에 드는 불명 타러 이절저절 기웃기웃 수련대회 다녀와서 깨달음을 입에 담는 사람 엄청 많죠. 봉사활동 한번 가고 욕바람일은 내가 제일이라고 하고 스님들과 대화 후에 수행 정도를 가늠해보고 스님께서 말 없으면 소승이다 시비하고 스님께서 포교하면 사판이다고 타박하고 또 스님들이 또 참선하면
자기밖에 모른다고 또 타박하고, 스님께서 나무라면 원수처럼 험담하고, 험담한다니까요. 저도 원수, 이제 저를 적처럼 생각하는 사람 몇몇 사람이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몇십 년을 다녔는지 연수 따져 앞줄 안고 대보살이 되었다고 초심자에 군림하고, 삼위 스님, 행자님들 발 아래로 얕잡아 보고, 내가 주지, 내가 조실, 연수만큼 아상이 커져서, 또 스님께서 좋아, 웃으시면 좋아한다 호들갑 떠는 사람 실제 있더라니까요. 거의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건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 이유를 하나라도 얘기를 해봐라, 타당한 이유를 했더니, 당신이 여기 있는데 내가 웃었대요. 내가 있을 땐 내가 잘 웃는데요. 와, 참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한다 호들갑 떨고, 어느 사차 어느 스님 구설수 운전하겠나, 어리석은 중생행동 그렇거니 참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네, 참담불자 애가타네 하고, 누가 이걸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거 한 30년 절에 다니신 분 같아요. 꽤 오래 다니신 분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한 학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 또 2년이 되면 다음 학기 때 또 이렇게 뵙고, 일요일날도 뵙고 이렇게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예료법회 그냥 백신 맞으신 분으로 오셔도 돼. 백신 맞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진짜 계시나? 이거밖에 안 계세요? 아, 반 정도 되시는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저 멀리서 여러분들 또 간식거리까지 직접 또 챙겨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하여간 회향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불하십시오.